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 오늘 스타일은 짜잔 구렛나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렛나루. 지금 우리 라인 씨 머리 괜찮아요? 괜찮진 않아요. 괜찮진 않고. 네. 얼굴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느낌이 많잖아요. 커트 특히 남자들은. 남자들은 헤어스타일이 거의 한 80% 이상 차지한다고 전 스타일을 그때 생각합니다. 얼굴 그릴 때. 근데 지금 저번에 잘랐을 때 중국 미용실 가서 좀 자르고 계셨죠? 네, 맞아요. 제일 뭐가 마음에 드셨어요? 좀 가볍게 자르라고. 가볍게? 네. 지금 보면 약간 네모네 보이죠? 이렇게. 구렛나루나 이런 데는 좀 제가 봤을 때 무게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좀 엣지가 없어 보이고 좀 층이 너무 많죠 지금. 네, 그렇죠. 층이 좀 많고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영상에서 담고 싶은 메시지는 구렛나루입니다. 지금 구렛나루 지금 보이시나요? 구렛나루. 구렛나루가 연결이 잘 돼야지만 굉장히 그 옆에서 봤을 때 뭐라고 그러죠? 좀 깔끔해 보인다 느낌이 들죠? 네, 맞아요. 그쵸? 근데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갔다가 뚝 떨어지는 느낌이 이렇게 들잖아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갔다가 뚝. 근데 커트할 때 오늘 제가 구렛나루 위주 하면서 약간 머리를 전체적으로 자르진 않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길이는 길러야 될 것 같고 머리는 좀 귀엽게 머리 자르는 거. 근데 좀 깔끔하게 자를게요. 깔끔하게 조금만 더 자를까? 어차피 층이 좀 많으니까. 네. 너무 올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자르고 뒷머리는 좀 많이 올릴까요? 살짝? 네. 근데 목선이 좀 긴 편이라 또 너무 올리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적당한 수준으로. 또 목이 되게 길어. 목이 좀 깁니다. 구렛나루랑 이렇게 해서 좀 연결하고 좀 웨이트 라인은 좀 최대한 살릴게. 네네. 살리는 파트로 하고. 근데 머리 하실 때 좀 아킬레스건이 좀 많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최대한 안 건드리는 쪽으로. 네. 장가 빨리 가야 돼. 네. 지금 여자친구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까지. 네, 기다리겠습니다. 총각입니다. 네. 머리를 한번 잘라볼까요? 지금 저는 뒷머리 먼저 커트를 할 건데요. 지금 현재 웨이트 느낌은 굉장히 위치가 나쁘지 않아요. 좀 무게감이 좀 그래도 볼록한 느낌에서 좀 뒷머리에 봤을 때 나쁘진 않은데 무게감을 좀 살리고 싶은 부위는 제가 핀셋으로 안타고 이 부위는 좀 많이 올릴게요. 지금 네이프 라인은 좀 싱글링으로 좀 깨끗한 느낌으로 잘라보겠습니다. 잘라보겠습니다. 네이프 자르실 때는 대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프 라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90도 느낌보다는 85도 정도 이 느낌으로 좀 한 85도? 각도 개념으로 좀 자르시는 게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거의 좀 약간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간다 생각하는 느낌. 그래서 위에 무게감을 좀 많이 살릴 수 있는 느낌으로 커트하는 게 중요하십니다. 저번에 머리를 자르셨잖아요. 네. 근데 숱을 많이 쳐서 층을 많이 내서 마음에 드셨어요? 네,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옆머리를 너무 짧게 잘라서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런가요? 네, 하관이 생각보다. 아,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앞 한 번만 봐주세요. 지금 이 친구 얼굴은 굉장히 잘생긴 얼굴인데 보통 남자들은 보면 아무리 잘생겨도 이렇게 관자 느낌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관자놀이 부분 앞에 보면 눈 사이
눈 끝에 지점 보면 관자 부분이 이렇게 쏙 들어간 부위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옆머리 길이를 맞출 때 이렇게 대보고 이 부위가 너무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 커트를 치게 되면 얼굴이 조금 빈해 보인다 느낌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대보고 아, 좀 더 잘라야 되겠다, 길어야 되겠다, 이 느낌으로 저는 생각해서 커트합니다. 근데 머리가 대체적으로 옆발란스가 지금 제 얼굴에서도 보면 제 얼굴에서도 보면 관자가 이렇게 이 부위가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느낌이 여기를 이 부위가 여기보다 너무 이렇게 긴 듯하게 자르거나 그러면 더 들어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커트를 이렇게 연결을 한다 느낌으로 좀 채워진다 느낌으로 커트를 하면 얼굴형이 좀 이렇게 부드러워요. 근데 이제 여기보다 이제 이 부위를 너무 그 짧게 자르면 이 부위를 그만큼 짧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들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위치에 맞춰서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자른다 느낌. 그러니까 관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위를 너무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부위, 제일 나와 있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 귀 선에서 맞춰서 이렇게 올라간다 느낌으로 커트를 해주면 좀 얼굴 선이 좀 더 부드러워 보입니다. 근데 금융실은 그냥 간 거야? 근데 그냥 가봤어요. 거기 이제 음식 먹으러 갔는데 친구들이 미용실 좀 하더라고요. 음식점이 많아서 간 거야? 거기 대림동에 중국 식당이 많아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마라탕 먹으러. 근데 생각보다 중국 미용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쪽에? 네, 그리고 장사도 엄청 잘 돼가지고 한번 들어가봐서 한번 잘라봤어요. 네, 자르시고 후회하시고. 결과물은 좀 후회했는데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재밌고. 저도 어렸을 때 라인시 때 다른 미용실 좀 많이 가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다가 한번 미용사들도 머리 해보고 싶잖아. 네.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미용사는 조금 머리 자르러 가면 티가 좀 나시는 거 아시죠? 전 모르겠어요. 무슨 일 하냐고 안 물어봐? 아니 거기 다 제가 갔던 데는 거기는 다 중국말밖에 못하던데요. 아 진짜? 네. 그래도 한국말을 아예 못해? 네. 중국 그 상대만 하나 보다. 네. 네. 미용실이 참 많아. 자, 이 정도까지 잘랐다고 하면 이제 분모에서 웨이트 위치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르게 되면 길이를 너무 길다 보면 남자 머리가 너무 아래쪽이 떠보이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자를 가이드라인 아래 부위와 어느 정도 설정한 다음 다시 가이드 잡고 0도 대략적으로 한 30도 45도 50도까지 해서 무게감을 좀 살리면서 웨이트를 만든 다음에 사이드 라운드성으로 다시 0도 조금 더 올리고요. 조금 더 내추럴하게 형태를 잡아주고 라운드성을 그리면서 다시 커트 라인을 잡아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뒷머리가 너무 긴 듯한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물음표 느낌
형태, 두상이 좀 예뻐 보이는 커트 형태가 나오겠죠? 사이드도 연결 동일하게 해주세요. 사이드 자를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라인 자체가 이렇게 좀 너무 툭한 느낌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느낌을 할 때는 항상 그 남자 머리 자를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투블럭이어도 먼저 기라인을 깨끗하게 라인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커트할 때는. 그래서 이 선이 툭한 느낌이 안 들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빗질 한 다음 라인을 먼저 대략적인 뭐 시간 없으시면 클리퍼로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연결. 그리고 앞쪽으로도 한번 이렇게 빗질해서 라인 다시. 브랜드로 최대한. 근데 구렛나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인씨 같은 경우에도 구렛나루가 엄청나게 많진 않잖아.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까 이거 꼬하게 나오죠.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구렛나루를 자르실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미국 그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이나 백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퀘어성을 소화하죠. 조금 이렇게 좀 각진 느낌? 그런 느낌으로도 많이 자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트라이앵글 느낌으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조금 이렇게 좀 더 날렵하게. 근데 너무 이렇게 바짝 날렵한 게보다는 그냥 얼굴 선에 맞춰서 이렇게 트라이앵글이 자연스럽게 내려올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치도 얼굴형이 조금 아주 작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좀 옆으로 조금 더 동그라다 느낌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얼굴형에서는 조금 더 날렵해 보이는 브랜나루 선이 저는 조금 더 이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근데 이제 또 너무 날렵하게 자르면 손님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건 항상 그거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앞머리가 약간 나와 있는 부위 같은 경우는 이런 클리퍼 같은 경우로 살짝 이렇게 둥근 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원래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이 되면 더 좋아요. 이 부위가. 근데 좀 전에 이렇게 각졌기 때문에 이렇게 잘랐지만 원래는 한 요 정도로 해서 이렇게 브랜나루 자르실 때는 항상 이렇게 둥근 선으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시켜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한쪽 라인을 브랜나루 잘랐습니다. 반대편으로 넘어갈까요? 네. 어때요, 브랜나루? 훨씬 부드럽고 깔끔해요. 깔끔하십니까?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뚝 튀어나와 있는 부위. 근데 뭐 미용이 뭐 머리를 하는데 제가 뭐 답은 아니지만 그냥 저도 이제 오래 했기 때문에 좀 후배분들이 좀 봤으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지금 영상 찍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 직업은 또 사람을 남기는 일이기 때문에 또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고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쵸? 네. 그리고 초보 미용사분들한테 제가 하나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손님들 머리할 때 초보분들은 뭘 안 하는지 알아? 뭘 안 봐? 고객이 좀 컴퓨터
컴플렉스를 한다는 팔 없다는 건가? 아니, 거울을 안 보고. 아. 거울을 안 보기 때문에 얼굴을 안 보고, 얼굴을 안 보기 때문에 어떤 게 예쁜지 잘 안 봐. 그러니까 고객들이 일단은 기술이 좀 부족하다고 자기가 느끼기 때문에 거울을 안 보기 때문에 더 못 봐. 손님들의 눈을 자꾸 피해. 아, 이게 내가 좀 이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막 이런 느낌 때문에 거울을 안 보고 혼자 막 겁나 잘라. 근데 이 눈으로 봤을 때는 잘 잘랐는데 거울로 봤을 때는 어머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될 경우가 많지.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겁나더라도 거울을 계속 보세요. 얘 손님이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보신 다음에 관찰하고 보면 어디를 좀 더 자를까 생각하고 이제 손으로 미안하다 이거 손가락이 잘못 손으로 라인 어디가 나왔나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자르면 훨씬 더 고객님들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건 꼭 연습하세요. 제일 처음에 거울을 최근에 이제 우리 슬기 선생님도 디자이너 같았잖아요. 네. 근데 거울을 안 보고 일하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을 해줬거든요. 요즘엔 좀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기를 이겨야 돼요. 이겨야지만 또 다른 멋진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클리퍼 먼저 좀 짧게 할까요? 어차피.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캐서로 이렇게 잘라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지금 보면 이 코너가 이런 코너가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코너 없이 그냥 지금 현재 여기서 이렇게 라운드를 그린다 느낌으로 자르겠습니다. 이렇게만 잘라놔도 머리가 조금 더 매끈해 보이죠? 근데 남자 머리가 자르면 자를수록 더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하기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브랜나루 연결. 이제 거울 보면서 이렇게 어디를 더 자를까 약간씩 트리밍 하시면서 커트 마무리 하시면 돼요. 브랜나루 자르실 때 빗질 앞쪽에서 한번 이렇게 자르시고 뒤에서 한번 자르시고 라운드를 그린다 생각하시면서 커트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웨이트 느낌 만들 때 지금도 웨이트를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 웨이트 느낌은 항상 밑라인과 연결이 자연스럽게 돼야지만 되게 예쁜 느낌이 들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가위 안 써도 뭐 숙가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사이드 느낌만 이렇게 조금 트리밍 해주시면 머리선이 훨씬 더 연결이 잘 되겠죠? 저는 이 사이드 지금 보면 여기 좀 튀어나온 부위 있잖아 그 부위를 조금 더 잘라보겠습니다. 그냥 스퀘어성으로 연결해 아주 짧기 때문에 윗머리는 굳이 안 자를게요. 앞머리 조금만 자를게요. 네.
저는 뭐 이제 샴푸하고 말린 다음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라임 씨. 예. 브렌나로 가겠습니다. 네. 브렌나로가 깔끔한가요? 아, 깔끔하고 부드럽고 뭔가 좀 세련된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앞에 있어서 일부러 진짜 아니, 뭔가 좀 네.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네, 세련됐어요. 네, 뭔가 뭔가 모르게 뭔가 네. 모르게 네. 진짜 조금밖에 안 닿는 것은 되게 네. 선이 이쁘고 네. 남자들이 딱 좋아하는 네, 느껴지십니까? 네. 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아, 정말 정말 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저는 머리 말린 다음에 그 면도 살짝 깔끔하게 그 라인만 조금 더 깔끔하게 다듬겠습니다. 근데 계속 뿌리코머 요즘이죠? 아 요즘에는 안 했어요. 근데 그 기계로 하는 거 한번 해보려고. 아 그 그냥 마는 거? 네. 살짝 한번 해. 카메라 있으면 카메라 켜놓고 커트를 하잖아. 네. 그러면 자꾸 내 몸이 가려서 아... 너를 찍어야 되는데 아, 이게 동작이 되게 힘듭니다. 이게 위치 설정을 또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자르기가 불편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 저번에 커트하다가 이 브렌나루 선을 면도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발소에서 하는 건데 왜 미용실에서 하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랬거든. 저번에 아, 댓글로. 근데 이제 그거 맞아요. 이발소에서 면도는 이발소에서 합니다. 근데 이거는 개념이 조금 틀린 게 제가 그 뭐지 미생교육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되냐 안 되냐를 제가 물어봤어요. 질문할 거 있냐고 그래서. 근데 이건 확실한데 머리카락은 해도 됩니다. 면도. 두 발이란다. 수염. 수염이나 얼굴 라인은 저희가 못하는 것 같고요. 머리 라인까지는 해도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구청 가가지고 강남구청 가가지고 제가 질문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면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라인만. 근데 이건 또 면도라고 하면 좀 그렇겠다, 그렇죠? 그 쉐입을 그냥 좀 다듬, 트리밍, 좀 더 깔끔하게 한 정도는 무관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저희 그 할 때 눈썹 다듬는 게 불법 아니잖아요. 갑자기 썰렁해졌다. 이거 어떡하지?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하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자꾸 말을 안 하게 돼. 재밌게 하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거울을 되게 이렇게 뚫어져라고 보는 이유는 어디가 튀어나왔나? 어디를 좀 더 자를까? 뭐 이렇게 그 선을 보면서 자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 미용사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한 느낌으로 커트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그냥 뭉툭하다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트리밍 해주세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싱글링 하시면서 댓글 중에서도 요즘에 되게 댓글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많으신데 가끔 이제 후배님들이라 할게요. 후배님들이 가끔 이렇게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댓글 써주시는 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요거는 편집하는 게 낫겠지. 네 진짜 재미없어요. 네 편집 요 정도? 오늘은? 오늘 스타일 괜찮아요? 네. 머리는 크게 안 잘랐는데, 제가 그냥 이 친구 보면서
구렛나루 선이 조금 덜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구렛나루 트리밍만 조금 했습니다. 오늘 그 모델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구렛나루 부위만 트리밍 작업 조금 했고요. 미용하시는 후배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샵 지금 인턴을 모집하고 있죠? 네, 네. 맞아요. 네, 함께 일할 식구 찾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친구들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